취향 저격한 마성의 돈가스와 아기자기한 베이컨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갑부의 매장에선 사진 찍기가 필수 코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팬테스트 때 마트라고 뜨니까 이제 와봤는데 먹을 때 맛있어서 세팅이나 이런 감성들이 좀 여자들께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수하고 단아함을 풍기는 인테리어가 단번에 여심을 사로잡고 한 속살 자랑하는 돈가스가 그 매력을 더합니다. 멋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손님들. 고기가 되게 두껍잖아요. 네. 두꺼운데 이게 되게 질기지가 않고 연해요. 그래서 턱에 무리가 안 나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께. 두께. 네. 돈가스 하면 진짜 얇게 풀려가지고 튀김만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가스 두께.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다른 집에 비해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한 육즙이 살아있는 돈가스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요. 스테이크 부럽지 않은 두툼함. 두께가 무려 2cm나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국 찾은 게 300시간 정도, 그러니까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숙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박소야 이 돈가스가 두껍지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촉촉한 식감을 위해 300시간 저온 숙성은 기본. 이 한 장의 돈가스엔 부부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